이 묘가 있고, 여 밑에가 묘가 있고 그러거든요. 여기 이제 혈장인데, 이 혈장이 주역 혀를 찍으면 금기거든요. 용이 지금 이게 혈장을 이렇게 혀를 찍으면 이렇게 금기는 혈이 안 맺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것보다 보살면이라 그래요. 보살면 이렇게 완전 운동장 같이 넓게 된 거니. 이것보다 보살면이라 그러거든요. 이렇게 이제 주역으로 찍으면 금괴인데, 금괴는 혈이 안 맺는다. 그러고 나서, 30일 날, 그때 목요일 날, 다음 날 제가 산일 있다 그랬잖아요. 하니까 역시나, 물 차갖고, 들었다 놨다 하고, 이분은 물 차갖고 빠졌다 해가지고 다 녹아붙고 거의. 이 양반 아들이 여기 계셨는데, 20년 됐나? 20년이 됐고, 이 양반은 19년 됐고. 근데 이 양반은 물이 아직도 찌걱찌걱해갖고 그래. 그러니까 여름에 한참 장마철 봤으면 그냥 물이 흥건히 찼겠더라고. 그래서 다 녹아버리죠. 척추뼈 없고, 뭐, 갈비뼈도 없고, 두상도 거의 다 녹아버렸고. 그래서 이 검게 이런 데는 혈이 안 맺으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. 근데.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다 녹아버렸어요. 여기 요 어디냐면 요. 두상인가 응집뼈인가 된것 같은데. 여기 다 녹아버렸고요. 이거 뼈도 완전히 그냥 새카매하고 다 지금 녹아가는 중이잖아요. 여기 두상인데 다 이렇게 녹아버렸고. 그러니까 검게, 여기는 아까 위에 있는 분의 묘 빼고, 이 뼈는. 그러니까 이렇게 다 녹아버리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. 금괴단은 절대 쓰면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모셔드렸는데, 이분은 아까 밑에 있는 아버지, 아니 아들묘. 다 없잖아요. 두상도 없고, 지금 척추도 없고, 그냥 여기 다리뼈하고 손뼈밖에 없잖아요. 다 녹아보고 다른 데는. 여기가 두상인데 지금 두상이 없잖아요. 그래서 금괴단은 절대 쓰면 안 된다. 근데 어디가, 검게로다가, 부산 정문도 묘 있죠? 부산, 정시 시조 묘. 네. 네, 정문도 묘, 부산에. 거기 묘가, 양으로다가, 음으로 받은 데가 있어요. 혈장이 이렇게 생겼는데. 다 검게죠, 이렇게. 근데, 어디다 묘를 쓰나요? 여기 다 묘를 쓸만하거든. 지금 가서 보면 막, 요새 사람 같은 여기다 막 묘 쓰려고 껄떡거려. 속된 말로 껄떡거릴 건데. 여기다 하나 안 썼어. 안쓸 수밖에 없지. 여기가 묘가 있으니. 위에다 쓰겠어요? 동네 정시 시조면데. 그럼 여기 어떻게 생겼냐? 여기가 딱 좁아지잖아요. 여기다가 묘를 딱 써놨어. 음으로 딱 온 데다가. 가서 보셔야 됩니다. 부산 동네 정시 시조묘 있잖아요. 정문도. 가서 보시면 돼요. 여기는 쓸만한데도 안 썼어. 왜안 썼을까?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. 여기가 정의를 써놓으니까는 어디 감이 우선 이거 올라가겠어. 못 쓰겠지. 또 모르지. 좋아 보인다고 또 더 투자했는가 모르지, 후손들이. 그걸 모를 일이고, 일단은
저 밑에다가 써놨어. 이렇게 양으로다가 음으로 살짝, 변한데.